정우용, 홍지원 알아서 들어왔고요. 자, 한지훈이 11, 11두번 맞고 1대1, 2대1까지 만들면서 드디어 MCS 4강 4경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한지훈이 이기면 결승전에 진출해서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정명훈과 한판 대결을 펼치거든요. 과연 MCSL 결승에도 한지훈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5경기까지 갈 것인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는 11시 파란색 저그 한지훈 선수죠. CJ 투스피얼. 그 다음 5시 빨간색 테란 정우용 선수입니다. CJ 투스피얼. 네, 테라폼에서 펼쳐지는 네번째 경기. 지금까지는 한지훈 선수가 테란전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또 나가요? 아니, 또 나갑니다. 건설 로봇이. 또? 12인데? 어? 12, 12? 역시 그 벙커링은 사면봉이죠. 예, 벙커링은 사면봉이죠. 예, 확실히 그 벙커링은 사면봉이긴 해요. 예, 세 번 해야죠. 예, 벙커링은 사면봉이고요. 예, 정우용이 리그하기 귀찮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정우용이 원이삭이랑 할 때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 예, 열심히 해서 역수입까지 했는데 이거 대충 하려면 왜 나옵니까? 예, 안 나오면 되는 건데. 예, 이거는 L의 의지죠. L의 의지. 예, L의 의지. 이거 채팅에 실수 치면 안 되니까. L의 의지. 임요환의 의지를 잇는 자입니다. 사면봉. 예, 근데 지금까지는 두 번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봉, 사면봉은 성공을 할 것인지, 예, 네, 세 번째 벙커는 성공을 할 것인지, 그 기치가 좀 주목이 되네요. 예, 네, 그리고 한지원은 콩의 강호를 받고 있어요. 한지원은 진짜 콩이에요. 얘는 아직까지 우승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함정이라면 아메리카 우승한 적 있습니다. 아닌가? 그때 준우승했나? 콩의 가오 대 L의 의지. 지금까지는 콩의 가오가 좀 왜 먹히는 분위기죠? 아니 L의 의지가. 아메리카도 준우승인가요? 아니 얘는 뭐 준우승만 하네요. 자, 이거는 지금 L의 의지가 좀 보여요? 어? 아, 벙커도 3개 지었어요. 이 선수 진짜 LA의지를 잇는 선수예요. 벙커도 3개예요. 사면봉이라 이거죠. 벙커는 역시 3개죠 여러분. 예, 네, 벙커는 3개죠. 어? 오, 그러자 한지원도 가시촉수는 3개 짓습니다. 예, 네, 가시촉수도 3개, 가시촉수도 3개를 지었어요. 사면봉엔 역시 삼가초. 예, 일단 앞마당 부화장은 깨졌습니다. 일단 L의 의지는 이었어요. 예,
삼면봉에는 역시 삼가축이죠. 자, 그러면서, 오, 바로? 아니, 잠깐, 근데, 제가 LNG를 얘기하다가 좀 놓쳤는데, 발업이 거의 끝났어요? 어? 이거는 가축 바뀌면 바로 발업된 조건이 뛰죠. 오? 발업적으로 뛰었고, 아, 근데 이거 좀 가스 캐면서, 왼쪽 공기를 준비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가시축소는 산업물에 찾고 있고요. 조글링들은 가서 뭐 할 게 없네요, 딱히. 아, 이러면 사람도 나쁘지 않아요. 맹독충을 했으면 끝났을 것 같거든요. 조글링 또 가서. 근데 이게 맹독충을 안 해가지고, 아, 그게 좀 아쉽네요. 맹독충을 했으면 이거는 끝났는데, 아, 가스를 안 팠어요. 이거는 그냥, 예, 조글링 빨리 와서, 이거 빨리 깨야죠. 예. 빨리 깨는 게 또 답이고요. 깨고 이 해병을 다 잡아먹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해병은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앞마당과 여기를 동시에 가져가야죠. 예. 어차피 가축이 3개이기 때문에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맹독충이 좀 아쉽네. 이게 맹독충을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맹독충이 좀 아쉽고요. 오, 그렇죠. 세 번째 버전까지 가져가고, 여왕을 좀 더 뽑아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러면은 테란이 굉장히 좋죠. 네, 화염차가 벌써 나오고, 테크트리에서 너무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벤시까지 뜨면은 아직까지 저거는 번식지를 눌러줄 여력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은폐 벤시에 필연적으로 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11-11이 아니라 12-12였어요 그래서 11-11보다는 굉장히 부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아까는 테란 테크가 좀 많이 늦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빠릅니다. 테란의 테크가 전경기에 비해서. 아, 화염차. 근데 일단 화염차로는 이득을 보긴 좀 힘들어요. 가시축소가 3개나 있어서. 근데 또 한지원이 테란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는 없죠. 예. 사실 이 화염차와 벤시만 잘 막아준다면 한지원에게도 기회는 있어요. 왜냐, 이 세 번째 부하전이 좀 빠르기 때문에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벤시를 좀 예상을 하고 포자 촉수는 박아줘야 돼요. 와. 포자 촉수는 박아줘야 돼요. 하자마자 박아줘요. 이게 S급 선수입니다. 해설이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할 때 이미 딱 하는 게 S급 선수입니다. 예.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허용기가 뿅? 허용기가 뿅? 벤시 은폐돼서 왔지만 이미 포자 촉수가 완성이 되어있고요. 화염기가 뿅은 또 가시 촉수가 수혈이기 때문에 이거 가시 촉수에 막히죠. 와, 한지원 방어력 뭐죠? 이 선수 방어력이, 아니 이거 지금 벤시한테 잡히고는 있지만 이 정도면은 아주 잘 막았죠. 어, 여왕 살려야죠. 여왕 킬 빼야죠. 어, 수혈 없고요. 자, 근데 뭐 가시축소가 있어서 이거는 막을 수는 있죠. 여왕이 저 하나 좀 왔고요. 어, 이거 이걸면은 예, 해야죠. 어? 생각보다 피해가 좀 심한데요? 어? 생각보다 피해가 좀 심해요, 이러면. 좀 많이 기울었어요, 지금. 잘 막다가, 아, 그 여왕 이걸 잃는 게, 예. 사실 이 여왕이 요 안에 있었으면은 3기였으면은 이렇게 많은 피해는 받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그러면서 테라는 벤시 모두 살려가고,
스피프까지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메카닉이네요. 사실 지금은 바이오닉을 해도 거의 예, 뭐 못 이기는 수준인데 저그가 메카닉이에요. 이러면 오히려 기회가 있죠 저그한테. 예, 뮤탈 아니 바이오닉이 아닌 메카닉이면 차라리 저그한테 기회가 있죠. 예, 바이오닉이면 이게 막다 지쳐서 지지를 쳐야 되는데 메카닉이면 그나마 좀 할만하죠. 예.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 보는 도중에 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화이트 기업과 베니스 한 번도 없는데, 아 이거 막을 유닛이 없거든요 지금. 아 이거는 못 막겠네요. 막더라도 피해가 너무 클 것 같고, 아 너무 강력해요. 100원짜리가 너무 세죠, 화용기가 병. 바퀴가 나왔지만, 아키라하고, 동수로는 화용기가 병을 잊을 수는 없거든요. 아, 일벌레 다 돕고요. 일벌레 총구이 되죠. 아, 맛있겠네요. 일벌레 총구이. 아, 일벌레 18개나 잡혔고요. 기가 병 쏘고, 벤시가 다 잡습니다. 포자 속도 깨졌기 때문에. 벤시를 못 막아요. 아, 일벌레 죽이고요. 최재! 자, 2-2. 마지막 에코. 에코까지 갑니다. 풀세트가 자주 나오네요.